귀엽고 깜찍한 우리 빡친 친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네 선생님과 함께 자 사림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 자 일단 여러분들 사림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그 당시에 양반을 얘기하는 건데 자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이 얘기를 할 건데 자 너희들 있잖아 조선이란 나라는 누가 세운 거냐면 바로 선비들이 세웠어 그지? 자 선생님 뭐라 그랬냐면 신진 4대부가 세웠다. 자 신진 4대부를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선비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선비는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 자 일단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가짜 선비가 있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누가 있냐면 네 진짜 선비가 있다. 자 그러면 너희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 건지 자 설명을 좀 해주고 갈게. 자 일단 여러분들 선비라고 한다면 너희들이 딱 떠오르는 생각은 뭐니? 그치? 연락 공부하는 그런 것도 이제 딱 생각이 들죠. 그쵸? 그러니까 그게 선비의 모습이야. 그치? 자 그런데 이 가짜 선비들은 연락 공부해. 그런데 공부하는 이유가 그냥 순수하게 공부하는 건 아니야. 그럼 얘들은 목적이 있어.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입신양명이야. 그러니까 입신양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공부해가지고 좋은 관직을 꿰찬 다음에 내 이름을 날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가 벼슬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아주 그냥 나쁜 놈들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가짜 선비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가짜 선비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하지만 실적으로 관직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관직을 얻었을까 못 얻었을까 얻었어. 자 어떻게 얻게 됐냐면 자 그때 당시에 조선을 막 세우자 이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때 조선을 세울 때 다 공을 세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얘네들을 갖다 우린 뭐라 그러냐? 조선을 세웠던 개국공신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개자가 열 개자고 국자가 뭐냐면 나라야. 그러니까 나라를 열었던 그런 공신이다. 그래서 우리가 개국공신이라 해. 그런데 얘네들은 개국공신이면서 한 번 더 공을 또 세웠어. 언제 공을 세웠냐면 너희들 왕이 될 수 없었던 인간이 하나 있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니? 세조지. 그치? 세조 같은 경우에는 절대 왕이 돼서는 안 돼. 그렇지만 지 조카를 죽이고 얘가 뭐가 돼서 왕이 됐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자체는 완전히 천륜을 어겨버린 거야. 이거는 완전히 범죄자죠. 그쵸? 해서는 안 되는 거지. 살인자 아니냐. 그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조가 왕이 될 것 같으니까 뒤에서 밀어줘가지고 공을 한 번 더 세웠단 말이야. 제가 다시 얘기하면은 세조의 즉위를 할 때 그때 도왔던 애들 얘네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 당연한 거지만 이런 행위를 통해서 자 고위 관직을 다 가지게 되었고 고위 관직에 따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뭐죠? 내 땅이 따라오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 당시에 대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애야. 그래서 이런 가짜 선비들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자 당연한 거지만 공을 많이 세웠기 때문에 가습하게 내 훈장 하나씩 다 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을 갖다 우린 뭐라 그래? 훈구파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조선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 훈구파들이야. 알았냐? 그러니까 이 애들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그거까지 딱 기억하고 가야 돼. 자 그런데 진짜 선비들도 있어요. 그러면 진짜 선비들은 기본적으로 뭐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애들이냐면 얘들은 두 가지를 합니다. 자 하나는 바로 뭐냐면 학문 연구를 하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뭐하냐면 공부를 열라는 애들이야. 알았지? 그러거나 또는 뭐하냐면 가르치는 걸 굉장히 좋아해. 알았지? 자 그래가지고 얘들은 뭐하냐면 후학을 양성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와 같은 그런 제자들을 엄청나게 양성하죠. 그러니까 이런 역할만 하는 그런 애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갖다 우리는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조선 건국에 뭐했냐? 협력하지 않아. 이 진짜 선비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정몽주 같은 사람이야. 그지? 정몽주 같은 경우에 그냥 일편단심으로 딱 얘기하잖아. 내가 고려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려 말고 또 어떤 나라이며 또 고려 왕 말고 또 어떤 왕을 내가 세울 것이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몽주 같이 나는 공부만 한다. 나는 학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조선 건국에 협력해 안 해? 절대 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래서 조선 건국에 협력하지 않고 얘네들은 뭐만 했던 애들이냐면 학문 연구와 후학 양성에만 힘을 썼던 애들이다. 그리고 이 진짜 선비들의 진짜 스승이 있어요. 그 스승이 바로 뭐냐면 길재야. 그래서 그 길재의 학풍을 이어받은 애들 걔들을 갖다가 우리는 진짜 선비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 길재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사실 이 길재의 스승 이 누구냐면 정몽주야. 그런데 이 정몽주 같은 경우는 빨리 죽어버렸죠. 그렇죠? 예, 이성계가 와가지고 모가지를 따버렸기 때문에 정몽주는 빨리 죽어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정몽주 자체는 되게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 훌륭한 것들을 널리 널리 펼칠 못하고 이 길재한테 좀 알려줬단 말이야. 그래서 그 길재가 자기의 그 후학들을 제자들을 엄청나게 많이 길러냈어. 그러니까 이 진짜 선비들은 누구가 스승이다? 내 길재를 따라했던 사람이다. 요거까지 기억하고 가야 돼. 그래서 얘네들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사림
선비사림파다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야. 그래서 사림파라는 이름이 뭐냐면 사자가 선비사자야. 림은 바로 뭐니? 스플림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선비들이 지방에 파묻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림들은요 서울에 안 있어요. 왜냐면 서울에 있어봤자 계속 너도 관직 같은 거좀 해야 되지 않아? 라고 하면서 막 꼬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림들은 이렇게 진짜 얘기합니다. 내 귀가 더러워지고 내 입이 더러워지고 내 눈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나는 그럴 바에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하면서 지방으로 파묻혀 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갖다가 자연에 파묻혔다 해서 사림파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디에 파묻혀 있냐? 지방에 파묻혀 있고 그다음에 땅은 얼마 없어. 그래서 얘들은 내 중소지주다. 땅을 얼마 안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얘들은 사림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한 가지를 선생님이 더 설명해 주면 이 홍구파가 모든 정권을 다 쥐었을 때 그때를 갖다가 우리는 15세기라고 하고 그다음에 되게 신기하지만 너희들 볼때 사림하면 딱 어떤 느낌이 드니? 굉장히 약한 그런 느낌이 들지. 그치? 관징이는 전혀 관심 없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 그런데 얘네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세기에 훈구파를 몰아내고 얘네가 정권을 쥐게 돼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때 이걸 내가 미리 알려주는 거야. 공부를 하거나 또는 시험 문제를 풀때 15세기라고 하면은 아 훈구파가 이끌어가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다음에 16세기라고 하면은 아 사림파가 이끌어가고 있었겠네. 네, 요거까지 기억하고 가야 됩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시험 문제 뭐가 또잘 나오냐면, 자 사림파에 대해서 서술해 보아라라고 시험 문제 나와. 그럼 너희들은 요거를 갖다 적어주면 되는 거야. 자, 지금부터 선생님하고 한번 적어보자. 사림파가 뭐야? 조선 건국에 협력하지 않고 학문 연구와 후학 양성에만 힘을 썼던 길제 학풍을 이어받은 선비들. 자, 그게 바로 뭐야? 네, 사림파다. 이렇게 기억하고 가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자, 큰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뭐냐면 때는 이제 성종 때가 되는 거야. 너희들 성종 임금 하면 굉장히 훌륭한 임금이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 그런데 이 성종이 되게 훌륭한데 사실 짜증은 되게 많이 났어. 왜 그러냐면 지금 모든 정권은 훈구파가 다 쥐고 있지. 그런데 이 훈구파 새끼들이 계속 성종 앞에서 깝치는 거야. 왜냐면 훈구파는 개국공신들이기 때문에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었지. 그러니까 이제 성종 입장에서는 이 훈구파들을 갖다가 어떻게 좀 정리하고 싶은데 자기가 정리하기엔 너무 위험한 거야. 그치? 이 훈구파는 개국공신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성종의 목을 따고 새로운 나라를 또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종의 입장에서는 아, 미치겠다 이러다가 성종이 떠올리게 됐어. 누구를 떠올리게 됐느냐? 지방에 파묻혀 있는 사림들을 떠올리게 된 거야. 그래서 좋다. 이 훈구파 말고 이 사림들을 불러가지고 사림들에 의해서 이 훈구파를 대적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딱 하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성종 때, 자, 처음으로 사림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자, 이 사람의 이름이 잘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하는데 김종직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처음으로 어떻게 했느냐? 관직에 등용시켰어.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처음으로 관직을 줬다는 거야. 그러면 사림들은 그전에는 관직에 들어갔니? 안 들어갔니? 안 들어갔지? 그런데 김종직이라는 사림이 처음으로 어디에 올라갔다? 관직에 들어갔다. 그런데 이때 어느 관직에 들어갔는가?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자, 어디에 들어갔냐면 바로 삼사라는 관직에 들어갔다. 이거를 갖다가 어떤 책에서는 뭐라고도 나오냐면 언론직에 임명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너희들 선생님이 삼사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했지? 삼사는 뭐라 그랬어? 언론직이라 그랬지. 그다음에 얘네가 하는 역할이 뭐라 그랬니? 까는 역할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한마디 말하면 훈구파를 까는 역할에 누구를 집어넣었다는 거야? 김종직을 집어넣었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사림들 같은 경우에 별로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면 얘들은 정말 공부에 목숨 건 애들이기 때문에 바르면 바른 거, 잘못되면 잘못됐다 대놓고 얘기하는 애들이야. 그리고 내목 따라 이러는 애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 김종직을 비롯한 사림들이 훈구파를 까댔겠습니까?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 훈구파 입장에서 어떨까요? 굉장히 짜증났을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사건이 있어. 자, 그 사건을 갖다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사화라고 한다. 그래서 시험 문제 뭐가 잘 나오냐면, 자, 사화에 대해서 서술해 보아라.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 그러면 너희들은 이제 서술하고 가는 거야. 자, 사화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자, 훈구파와 그다음에 누가? 그렇죠. 사림파입니다. 자, 서로 뭐 했던 사건? 그렇지. 대립했던 사건. 자,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래? 네, 사화다. 알았어? 사화가 바로 뭐라고? 훈구파와 사림파의 대립했던 사건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데, 우리가 왜 사화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림들이 일방적으로 화를 입었다. 그러니까 사림들이 일방적으로 불에 타 죽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사화라고 하는 거야. 그치?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 왜냐면 훈구파도 굉장히 힘이 세지 않니? 그치? 그러면 훈구하고 지금 이제 약간 이제 삼사는 여러분들 고위 관직이 아니에요. 낮은 관직이에요. 거기 들어가 있는 사림들하고 훈구하고 싸운다고 생각해봐. 누가 이기겠어? 훈구파가 이길 거 아니냐? 그제? 그래서 여러분들 사림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습니다. 사화가 총몇번 일어났냐면 4번 일어났는데, 사화가 한 번씩 일어날 때마다 보통 궁궐 안에서 엄청나게 고기 타는 냄새가 엄청났어요. 자, 왜?
의금부에서 살인들 잡아가지고 그냥 막 저기 뭡니까 그거 네 다리미죠. 다리미로 그냥 지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이 죽였죠. 보통 한 2,000명에서 4,000명 정도의 모가지를 처벌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건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사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과는 무조건 시험제 100% 출제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것이 나오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분필을 이 자리에서 먹어버릴게. 알았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들 사과는 시험 문제 100%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돼. 그러면 일단 보자. 자, 첫 번째 사화의 이름이 바로 뭐냐면, 자, 무호사화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화가 바로 뭐냐면, 갑자사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화가 바로 뭐냐면, 기묘사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사화가 바로 뭐냐면, 을사사화야. 알았지? 그래서 너희들 이 네 개의 사화를 기억하고 가는 거야. 자, 일단 무호사화하고 갑자사화는, 자, 한 명의 왕때다 일어났어. 자, 누구냐면, 연산군이야.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이 연산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줄게. 내가 필기해주는 건 100% 외워야 돼. 알았어? 그런데 내가, 얘기를 해줄 거야. 지금 옛날 얘기를 해줄 거야. 그러면 그거 외우지 마. 그러나 옛날 얘기처럼 들어. 알았어? 근데 외우지 마는데 시험 문제 나와. 아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건 뭐냐면 외우지 말고 그냥 옛날 얘기처럼 들어도 니들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을 거야. 알았지? 그리고 시험 문제 풀면 다 풀리니까 그 대신 선생님 칠판에 쓰는 거는 반드시 외우고 가야 돼. 알았지? 좋아.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 설명합니다. 자, 성종은 굉장히 훌륭해요. 그러나 성종의 아들이었던 연산군은 사이코패스야. 아, 또라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자, 그래서 연산군 때 자, 무호사와 갑자사가 둘 다 일어나게 되는데 일단은 무호사는 누구 때문에 일어나게 된 거냐면 김종직 때문에 일어난 거야. 그치?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김종직 때문에 일어났다. 자, 김종직이 그 당시에 뭐를 갖다가 얘기했냐면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조의제문. 조의제문이라는 글을 갖다 써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딱 해주고 가겠어. 자, 김종직이 그 당시에 글을 안 썼는데 조의제문이라는 글을 썼어. 근데 조의제문이라는 건 뭐냐면 의제라는 사람이 불쌍하다 이런 뜻인데 의제는 누구냐면 어린 중국의 황제가 있었는데 그거를 갖다가 삼촌이었던 항우, 항우라는 삼촌이 있었는데 그 삼촌이 어린 황제를 죽이고 이 항우가 황제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죽게 되는 황제가 너무 불쌍하다. 그 중국의 황제가 불쌍하다라고 쓴 글이 바로 뭐냐면 조의제문이야. 그래서 훈구파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살인들 김종직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김종직이 쓴 이 글을 가지고서는 연산군한테 갔어.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봐라 이거는 결국 뭐냐면 세조를 까는 거다. 세조가 단종을 죽이고 그렇게 한 것처럼 이거는 까는 거 똑같다. 지금 누구를 깐 거냐면 왕을 깐 거다. 그 연산군 너를 까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거기서 연산군 선생님 뭐라 했지? 또라이라 했지. 거의 미쳐가지고 으악 해가지고 김종직을 따르고 있었던 그 살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알았죠? 근데 정말 이거는 또라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김종직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살아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무덤에서 김종직을 꺼내가지고 목을 쳐버렸어. 그러니까 그 사화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무호사화. 그래서 시험 문제 한 가지밖에 안 나와. 무호사가 왜 일어났느냐? 김종직의 조의제문 때문에 일어났다. 요거까지 기억하고. 그 다음에 갑자사화는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거냐면 바로 패비 윤씨 때문에 일어난 건데 사실 여러분들 있잖아요. 연산군의 엄마가 윤씨야. 중전 윤씨인데 자, 일단 성종하고 윤 씨는 굉장히 사이가 좋았어. 그런데, 자, 성종하고 윤 씨하고는 사이가 좋았지만, 이 윤 씨가 한 가지 잘못한 게 있어요. 그거는 바로 뭐냐면 질투가 굉장히 심했어. 근데 오늘날의 질투 심한 거는 그냥 귀엽습니다. 그죠? 이러면은 남자들은, 오! 막 이러면서 되게 좋아하지. 그러나, 진짜 좋아하나? 되게 좋아하지. 그러나, 이 조선시대에는 절대 그래서는 안 돼. 질투를 해서는 안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질투가 굉장히 심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왕비 자리에서 물러나가지고 윤 씨가 사약 먹고 죽어버려요. 근데 사실 사약 먹을 정도는 아니지. 질투 좀 냈다 그래서. 그치? 사약 먹을 정도는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연산군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없는 채로 이렇게 컸어. 그래서 사실은 좀 약간 미친 것도 있어요. 연산군 자체는 똑똑한 사람인데. 그래서 연산군은 항상 궁금했어. 대체 내 엄마는 어떻게 됐을까? 내 엄마는 누굴까? 근데 아무도 얘기를 해주지 않는 거야.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갑자기 연산군의 외할머니가 나타나가지고 자기 딸이 어떻게 죽었는지 즉 연산군의 엄마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걸 다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하나를 줘요. 그게 바로 뭐냐면 피 묻은 손수건. 근데 그 피 묻은 손수건이 바로 뭐냐? 패비 윤 씨가 사약 먹고 토했던 그 피 묻은 손수건 주니까 거기서 연산군이 다 미쳐버려가지고 그때 당시에 패비 윤 씨를 죽이자라고 했었던 살인들을 다 불러다가 죽여버렸어요. 그 사건이 바로 뭐냐면 갑자사화야. 알았어? 그래서 갑자사화는 패비 윤 씨하고 관련 있던 사건이다. 그렇게만 기억하고 가면 돼. 그리고서는 이제 신하들 입장에서 딱 봤을 때 아 연산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연산군이 너무 폭정을 하고 그냥 연산군이 너무 무서우니까 그런 연산군을 몰아내야지. 애고선 연산군을 몰아내. 그런 다음에 왕을 세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중종이야. 그래
그래서 이 김효사원은 중종 때 딱 일어났는데, 사실 여러분들 중종 입장에서도 굉장히 짜증날 수밖에 없는 것이, 자, 이 사람 같은 경우 왕이지만 신하들이 이 사람을 세웠기 때문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어떠냐 불안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신하들의 말을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 일종의 허수아비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종 입장에서는 굉장히 짜증났던 거지. 그래서 허수아비 역할을 그만하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 신하들을 까줄 수 있는 존재를 찾았는데, 그 사람을 찾았을까 못 찾았을까? 찾았어요. 어디서 찾았냐면, 중종이 우연치 않게 시장에 갔다가 그 시장을 돌아다니고 있었던, 그 당시에 별명이 미친 선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 자,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조광조야. 그런데 여러분들, 조광조는 왜 미친 선비냐면 술 먹고 계속 그냥 까는 거야. 나라 정치를 까는 거야. 근데 그거를 보면서 중종이 아, 이 사람이면 되겠다 해가지고 조광조를 딱 끌어들였어. 그래서 너희들이 이 조광조라는 인물은 시험지 잘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하는데, 이 사람 하면 무조건 개혁 정치를 펼쳤다는 걸 알아둬야 돼. 자, 이 사람 실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야. 그러면 조광조가 어떻게 개혁 정치를 펼쳤는지 지금부터 알아보자. 자, 일단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소격서를 갖다가 폐지했어. 이 소격서는 뭐냐면 그 당시 궁중에서 하고 있었던 제사 지내는 곳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폐지시켜버렸어. 왜냐면 제사상 차리고 이런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도 폐지시킬 정도로 개혁 정치를 펼쳤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위훈 삭제라는 그 사건을 갖다 일으키게 되는데, 위훈 삭제라는 말이 뭐냐면 훈구파야. 근데 이 훈구파가 훈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훈장을 가질 만한 놈이 아닌데, 훈장을 가진 놈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았어. 그치? 왜냐면 훈구파 자체가 비리가 많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광조가 가가지고 다 지워버렸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위훈 삭제 사건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훈구파가 얼마나 조광조한테 일을 득득 깔았겠냐. 그치?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조광조가 했던 것 중에서 이게 시험에 가장 잘 나오니까 기억하는데, 현량과라는 것을 갖다 실시하는데, 이 현량과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일종의 관직에 오를 때 추천이야. 관리 추천제야. 알았지?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고위관직 같은 경우에는 훈구파들 다 꿰차고 있어. 근데 사림들 중에서도 정말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과거 시험을 보지 않고 그냥 추천을 받아가지고 바로바로 관직에 꼽아줍시다 라고 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현량과야. 알았어?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조광조가 다 외쳤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훈구파 입장에서는 조광조가 마음에 들지 않았었고, 자, 그래서 결국 어땠냐면, 근데 조광조를 몰아내자 하면서 조광조 등등 해가지고 조광조를 따르고 있었던 사림들을 다 몰아냈던 사건이 있어. 그 사건을 갖다 우린 뭐라 그래? 김효사화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나오는 을사사화 같은 경우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이름 정도만 기억해주고, 이거는 누구 때 일어난 거냐면 명종 때 일어났는데, 그 당시 이제 명종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명종의 엄마 쪽 친척, 바로 뭡니까? 외척들이죠. 그러니까 외척들끼리 싸움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외척들끼리 싸움이 일어나서 일어났던 사화는 바로 을사사화다. 알았냐? 그러니까 그 외에는 기억할 필요가 없어. 자, 여러분들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일단 사화의 순서에 대해서 기억을 해야 돼. 알았지? 무호사가 먼저고, 그 다음에 갑자사화, 그 다음 김효사화, 그 다음에 을사사화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들까지만 여러분들 기억하고 가야 돼.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황당할 거야. 이 사화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림들이 죽었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분명히 선생님이 그랬어. 자, 15세기에는 훈구파가 이렇게 이끌었단 말이야. 그러나 16세기가 되면 훈구파를 몰아내고 사림파가 모든 정권을 다 쥐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사림들이 다시 정치에 재등용됐다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렇다면 사림들이 다시 정치에 재등용될 수 있었던 분명히 사림의 기반이 있었을 거야. 그 기반이 시험지에 일타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돼. 그 기반이 바로 뭐냐면 서원과 향약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사림들 같은 경우에는 누구 임금때가 되냐면 선조 임금때가 되면 다시 관직에 재등용된다라는 사실을 갖다 기억해야 된다.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일단 향약이라는 것은 지방의 자치규범이야. 그러니까 한마디 말하면 지방을 갖다 다스리는 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향약을 만든 애들이 누구냐면 사림들이 만들었어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분명히 중앙에도 경국대전이라는 법이 있어. 그런데 이제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TV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법을 만들면 야 이런 법을 만들었다 하면서 대통령이 예 지켜 하면 우리는 지키면 되는 거야. 그치? 다 알아요 어떤 법이 만들어졌는지. 그치? 그러나 자, 이 시대 같은 경우에 그런 언론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사실 국가에서 어떤 법을 만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 그치? 그러니까 법을 잘 못 지키게 된다는 거야. 그런데 그에 비해서 지방에서 따로 만든 그 법은 반드시 지킨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에서 만든 법은 잘 안 지키는데 사림들이 만든 향약은 지킨다는 거지. 사림들의 파워가 있다는 거야. 지방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사림들을 무시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서원이란 건 뭐냐면 사림들이 지방에다 세운 학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학교의 스승은 누굴까? 사림들이겠지. 그러면 사림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가르쳐요. 그러면 이쪽에서 아무리 연산군이 모가지를 계속
자른다고 하더라도 이 서원에서 끊임없이 살인들이 난나나나나 하면서 계속 배출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너희들 꼭 기억해야 돼. 자, 서원과 향약을 통해서 다시 살인들은 정권을 쥐게 되었다는 사실까지도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은 무엇이냐면, 자, 이 살인이 하나였던 살인이란 말이야. 그런데 살인 내부에서 싸움이 벌어져. 자, 뭐 때문에 싸우게 되냐면, 바로, 이조전랑이라는 직책이 있는데, 이 이조전랑의, 임명 문제 때문에 싸우게 되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이 이 이조전랑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해주도록 하겠는데, 이조전랑 자체는 굉장히 하급 직급이에요. 그러나, 이 직급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야. 왜 그러냐면, 얘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 자, 이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너희들 인사권이라는 건 뭐냐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할 때 이 인사가 아니야.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인사라는 것은 관직을 줄 수 있는 권한이라는 거야. 근데 진짜로 관직을 줄 수 있는 권한 같은 경우 왕이 가지고 있겠지. 근데 왜 우리가 이조전랑한테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인사권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왕이 이 사람을 영의정으로 만약에 세우고 싶어. 그러면 그거를 반드시 누구한테 동의를 얻어야 되냐면 이조전랑한테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조전랑이 아, 그 사람 안 됩니다 하면은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조전랑은 직급이 낮다라고 해도 얘는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자, 살인들이 이제 관직에 막 들어오기 시작한 거야. 원래 살인들은 관직에 들어가 있지 않았었어. 그런데 지방에 있었던 그 엄청나게 많은 살인들이 중앙으로 다 관직에 막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그때 문서를 보면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밥그릇은 하나라는 거야. 그런데 그 밥그릇에서 밥을 먹기 위해서 10명이 숟가락을 들고 뛰쳐오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관직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 자리를 두고서 싸우는 사람 10명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관직을 가지고 싸우고 있다는 거야. 즉 다시 얘기하면 이 관직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이조전랑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관직에 오를 수도 있고 안 오를 수도 있는 거지. 그치? 자, 그러다 보니까 살인 내부에서 이조전랑이 누가 될 것인가, 이 임명 문제를 두고서는 막 싸웠다는 거야. 그래서 싸우다 보니까 얘들이 어떻게 된 거야? 두 개로 나뉘어지게 된 거야.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붕당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붕당이라는 것은 뭐냐면 붕신 같은 당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당이 붕괴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뭐하고 뭐로 나뉘어지게 되냐면 바로 동인과 그 다음에 서인으로 나뉘어지게 된다. 그래서 시험 문제 붕당이 뭐냐 라고 그렇게 물어보면 우리 친구들은 하나였던 사람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돼. 사실 그때 당시에 이조전랑으로 좀 추천되어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심의겸이라는 사람이에요. 심의겸.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좀 떠오르고 있었던 샛별이 하나 있었어. 아주 젊은 사람 중에 누구였냐면 김요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 김요원 같은 경우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들이야.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다 김요원 편이야.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러면 신진관료라 그래. 그러니까 어린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어린 사람들은 다 김요원이 이 사람이 이조전랑이 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런데 나이 드신 그런 할아버지들은 다 누구 편이냐면 심의겸 편이야.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러면 이 사람들을 갖다가 기성관료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경복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에 김요원 같은 경우에는 경복궁의 동쪽에 살고 있었고 되게 유치한 건데 그 다음에 경복궁을 중심으로 해서 심의겸 같은 경우에는 서쪽에 살고 있었어. 그래서 김요원을 따르는 사람들 갖다 우리가 동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심의겸을 따르는 사람들 갖다 우리가 서인이다 그렇게 딱 얘기하고 가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우리 친구 딱 기억하고 가야 돼. 자, 하나였던 사람이 동인과 서인을 나눴는데 동인에서는 김요원을 중심으로 했고 서인은 심의겸을 중심으로 했다. 그리고 동인은 젊은 사람들 신진관료 그 다음에 서인은 늙은 사람들 기성관료다. 요거 시험 문제 1단위가 반드시 기억하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뭐가 잘 나오냐면 그러면 도대체 왜 붕당이 일어났는가 요거 시험 문제 1타야. 그러면 너희들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이조전랑의 임명 문제 때문이다. 이것 때문에 붕당이 발생했다라고 분명히 정확히 얘기를 하고 가야 돼.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볼게. 붕당 정치는 좋은 정치냐 그러면 나쁜 정치냐. 붕당 정치는 좋은 정치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생각할 때 붕당 정치 무조건 나빠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좋은 정치야. 왜냐면 만약에 당이 하나밖에 없잖아. 그것도 문제야. 당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결국 뭐니? 독재라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이 당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으면 얘가 예를 들어서 막 깝쳐.
정치를 막 까칠 수 있어요. 부정부패하고. 그럼 얘가 가만히 있지 않고 얘를 막 까댄단 말이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정치는 나쁜 정치가 아니야. 서로 비판하고 견제하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서로 비판도 해주고, 그 다음에 서로 견제도 한단 말이야. 이런 정치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러면 공론 정치라 그래. 그러니까 공통적인 의견을 내가지고 서로 의견을 내면서 이렇게 정치를 한다는 거야. 그런데 나중이 되면은 이것이 뭐가 되냐면 아주 이기적인 당파 싸움으로 변하게 돼요. 나중이 되면은. 그거는 이제 선생님하고 나중에 이제 6단원에서 공부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서로 그냥 좀 비판하고 얘가 좀 잘못하면 잘못했네 자식아 이러면서 조금 비판하는 정도였는데 나중이 되면 어떻게 하기 시작하면 서로를 진짜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붕당 정치가 나쁘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원래 붕당 정치 자체는 굉장히 좋다는 거야. 그래서 초기에는 이런 공론 정치로 좋았지만 나중에 변질되면서 나빠진다는 거 예, 반드시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을 하고 지나가 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사림이야. 그런데 사림들은 몇 세기에 활동했다? 16세기. 자, 그렇다면 이 16세기에 이 조선이란 나라는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 일단 첫 번째 선생님과 함께 뭐에 대해서 공부할 거냐면, 바로 서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갈게. 자, 일단 서원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서원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 또는 역할이 무엇이냐? 서원이 하는 기능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볼 수 있어. 그러면 너희들은 이게 서술형 굉장히 잘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하고 가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얘네가 하는 역할은 무조건 후학 양성이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서원이라는 것은 이거는 학교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끊임없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후학 양성을 해. 그다음에 두 번째 기능은 바로 뭐냐면 선현에 대한 뭐를 한다? 제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현을 어떤 책에서는 유학자다라고 얘기해. 그러면 여러분들 유학자의 가장 대표적인 인간이 누구니? 공자하고 맹자지. 그러니까 공자하고 맹자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는 거야. 공자하고 맹자는 여러분들 중국놈이에요. 그런데 그 중국놈,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에 대한 제사를 지내고 있었던 거. 그게 바로 뭐냐면 서원이 이런 기능들을 하고 있었어. 그치?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서원 자체가 하는 기능은 아주 좋은 기능들을 많이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최초의 서원이 바로 뭐냐면 백운동 서원이라는 것이 최초의 서원이야.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백운동 서원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주세붕이라는 사람이. 주세붕, 네, 주세붕이라는 사람이 백운동 서원을 만들었어. 그런데 이 백운동 서원을 갖다가 가만히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역할을 많이 하는 거야. 공부도 막 가르쳐주고 하여간 서원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되게 괜찮았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황이라는 선생님이 있었는데 이황은 여러분들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정승까지 올라갔으니까 정승이면 뭐야? 탑클래스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아주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었지. 그래서 이황이 뭐라 그러면 건의를 했어요. 건의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서원이라면 뭔가 국가에서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백운동 서원이 최초로 지어진 서원이면서 동시에 최초의 뭐가 되게 되냐면 사액서원이라는 것이 되게 돼. 그래서 사액서원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되면은 국가가 여러 가지 혜택을 줘요. 일단 어떤 혜택을 주냐면 노비를 줘. 알았지? 너희들한테 노비들이 생긴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좋겠어. 그치? 막 숙제 막 시키고. 그치? 근데 숙제 노비. 그죠? 이런 거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노비가 생겨요. 그 다음에 뭘 받냐면 땅을 받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면세 특권을 받아. 그러니까 서원이 경제활동을 해가지고 애들을 가르친다 했잖아. 그럼 가르치면 여러분들 돈을 받을 거 아니야.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한 거냐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런 세금을 얘네들 다 제외시켜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특권을 받는 것이 바로 뭐냐면 사액서원이야. 그런데 사액서원이라는 증거가 있어. 그 증거는 바로 뭐냐면 예를 들면은 옛날 집들, 자 이런 절 같은 거잘 보면 여기에 간판 같은 거 하나 달려 있지. 뭐 예를 들면 소림사 이런 식으로 간판이 달려져 있잖아. 이런 간판을 갖다 우린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현판이라고 그렇게 얘기해. 그런데 이 현판을 직접 왕이 새로운 이름을 지어가지고 선물로 줘. 그러면 그게 바로 사액서원이란 뜻이야. 알았어? 그런데 그때 현판을 뭘로 받았냐면 소수서원이라는 이름으로 현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갖다가 우리 친구들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자 사림 이 서원이 여러 가지 역할을 했어요. 일단 이 서원을 통해서 자 지방 문화가 엄청나게 발달되게 돼. 왜 그러냐면 너희들 옛날에는 학교가 별로 없어.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에 학교는 많은데 애들이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엄마 아빠들이 애를 잘안 그치? 엄마 아빠가 이렇게 손 잡으면 정자하고 난자가 왔다 갔다 해서 이렇게 애가 생길 텐데 엄마 아빠가 이렇게 금슬이 안 좋으신지 요즘에 애를 잘안 낳잖아.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교는 많은데 애들이 없어. 그치? 그런데 우리가 옛날 같은 경우 학교가 굉장히 많이 모자랐었단 말이야. 근데 그랬을 때 학교가 모자랄 때이
사림들이 지방에다가 서원을 다 세운 거야. 그러니까 그 서원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방 문화는 엄청나게 발달됐어. 그 다음에 이 서원에 사림들이 모여가지고 여기서 수딱수딱수딱수딱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뭐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여론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사림이 좋아요. 그러나 이 서원이 가지고 있는 단점도 있어. 어떤 단점이 있냐면 나중에 이것이 붕당 정치에 뭐가 되느냐? 네, 그렇지. 토대가 된다는 사실을 갖다가 알아둬야 돼. 나중에는 아예 사림들이 이 서원에 모여가지고 쏙딱쏙딱 되면서 야, 어떻게 하면 저 새끼들 죽여볼까? 이런 것들 작당모의나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변질된 그 분당 정치에 토대가 되는 그런 단점이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고 가야 되는데, 이때 서원하면 시험제 굉장히 잘 나오는 게 있어. 서원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림들의 자 뭐가 내 네, 결속력이 강화됐다라는 사실을 갖다가 알아둬야 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림들끼리 으쌰으쌰 야뭐좀 해보자 야 국가에서 뭐좀 바꿔보자 할때 무조건 어디에 모이냐면 서원에 모여가지고 지들끼리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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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살인들의 결속력을 강화했다. 알았지?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고 네,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얘기를 해줄 게 뭐냐면 향약이야. 자, 시험지 잘 나와. 향약이 뭐냐? 서술해봐라. 그러면 너희들은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이건 무조건 그냥 향촌 자치규범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향촌이라는 건 지방이지. 그러니까 그 지방 스스로 만들어낸 그냥 법규다. 됐지?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잘 지키는 거야. 그러면은 이 향약을 갖다가 누가 들여왔는가? 이거 누가 들여왔을 거야? 살인들이 들여왔다고 선생님 그랬잖아요. 근데 원래 우리나라에는 향약이 없었어. 그럼 어디에 있었을까? 중국에 있었어. 자, 그래가지고 중국에 그 당시에 여씨 향약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여씨. 여씨 향약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거를 갖다가 누가 들고 왔냐면 조광조가 들고 온 거야. 그러니까 조광조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향약을 소개한 거야. 근데 이거는 누구 거야? 중국 거잖아. 그러면 우리나라 스타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우리나라 스타일로 뭔가 이렇게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이거는 누가 바꿨냐면 이하고 이황이 바꿨어요. 알았어요? 이하고 이황이 이걸 갖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바꾸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 알았어? 그래서 조광조가 처음으로 갖고 오고 이하고 이왕이 이거를 실정에 맞게 바꿔서 엄청나게 이게 퍼진 거야. 그지? 자, 그러면 향약의 요소들 얘기하면 너희들 이미 다 알고 있을 거야. 덕업상권. 자, 피디님 얘기해보세요. 과실상규. 피디님 얘기해보세요. 과실상규. 아니, 이거 말고 딴 거 얘기하라고. 그 다음. 덕업상권. 아이씨, 딴 거 얘기하라고. 에휴, 예속상규. 꺼져라. 자, 그 다음에, 야, 시끄러! 야, 됐어. 야, 찌찌뽕. 자, 그 다음에, 예속상규. 환난상률이야. 선생님이, 자, 그래서 술자 너무 못 썼다. 너희도 알지? 선생님 원래 글씨 이렇게 안 쓰는 거 알지? 아, 여지껏 이렇게 계속 써오고서는 우리 친구들한테 이렇게 안 쓰는 거 아니냐고. 내가 저기 사회 1 여러분들 강의한 거 보면 판서를 진짜 난리나게 써놨어요. 근데 내가 이제 막 진짜 빨리빨리 막 쓰려다 보니까 글씨가 다 날아가는 거야. 원래는 선생님을 인간 컴퓨터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인간 한글 파일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글씨가 아주 잘 씁니다. 자, 그러면은 얘네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뭐다 이게 뭐다 시험지 안 나와. 근데 내가 이제 간단히 설명해 줄게. 덕업상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향약에서 외치는 정신은 뭐냐면 상부상조야. 그러니까 상부상조라는 건 뭐냐면 이제 서로를 갖다 도와주라는 거지. 그치? 그런 거야. 자, 그러면 보자. 덕업상권. 덕업상권 뭘까요? 서로 덕을 권해라 이런 뜻이야. 알았지? 자, 그 다음 과실상규는 뭐냐면 만약에 누군가 과실을 했어요. 그러니까 잘못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서로 규제해주라는 거야. 그지? 도라에몽이 예를 들어서 잘못을 했다. 그러면 이 새끼 하지마 이렇게 규제해주라는 거야. 그죠? 자, 그리고 예속상규는 뭐냐면 서로 교제할 때, 사귈 때 예의로서 사귀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남친이 생겼다. 그러면 예의 있게 사귀는 거죠. 그냥 남자 그냥 뽀뽀 쪽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자, 지금 뽀뽀할 겁니다. 10초 전, 9초 전, 8초 전. 이렇게 좀 예의 있게 예속상규야. 그 다음 환난상규는 뭐냐면 환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슐, 도와줘라. 이런 뜻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나오면, 그냥 이런 말들이 나오면 아, 이거 지금 향약에 대한 거구나. 이제 그 정도만 기억을 하고 가면 되는데 여기서 선생님이 한 가지 설명해 줄게. 이 향약을 통해서 자, 이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살인들은 자, 뭐 했느냐? 지방에 대한
뭐를? 지배력을 강화했다.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야. 내가 아까 그랬지. 이게 뭐라 그랬어? 법이라 그랬잖아. 누가 만들었다고? 사림들이. 그러니까 사림들이 만든 법에 의해서 농민들이 움직인다니까? 백성들이 움직인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갖다 뭐라 그럴 수 있어? 사림들이 지방에 대한 지배력이 강화됐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또는 향촌이라고 나올 수 있어. 지방 대신에. 향촌. 이 말이나 똑같아. 또이또이야. 알았지?